염류란 염분을 포함한 물질들의 집합을 말해 염분은 우리가 흔히 소금이라고 부르는 것이야. 염류는 바닷뿐만 아니라 소금 같은 물질이 다른 자연 환경에서 발견되는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. 염류는 많은 종류가 있어. 각각은 다른 종류와 양의 염분과 함께 나타나지. 바닷물은 염분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짠맛을 느낄 수 있어. 그러나 염류는 단지 소금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들도 포함하고 있어. 이런 물질들은 바다의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해. 염류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. 요리할 때 소금을 사용하거나 해열제를 만들 때도 염류를 사용해. 또한 염류는 화학산업에서도 널리 사용돼. 염류는 자연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물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성과 활용 방법을 알아야 해. 그래서 염류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만나는 물질이야. 물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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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질이야